안녕하세요. 헬스 플러스 라이프 이윤지입니다.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로 인해 탈모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오늘은 탈모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탈모란 정확히 무엇입니까? 우리 모발은 하나의 모낭에서 자라게 되는데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를 거치어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60개 내지 100개 정도가 빠지게 되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빠질 때 다시 말해서 100개 이상 빠지게 되면 탈모로 볼 수가 있습니다. 탈모가 생기는 원인은 뭔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유전적인 소인입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라든지 호르몬 변화라든지 어떤 약물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흔히 말하는 남성 탈모나 여성 탈모는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사람들한테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탈모 유전자를 갖고 계신 분들은 아예 탈모 예방이 불가능한 건가요? 네, 그건 아닙니다. 탈모가 자체가 유전되는 게 아니고 탈모를 유발할 수 있는 소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노력하게 되면은 탈모가 나타나게 하는 것이 늦게 나타날 수도 있고 덜 나타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탈모의 원인이 생각보다 많았는데요. 탈모의 유형도 좀 다양할 것 같습니다. 탈모는 어떤 그 유형을 보이게 되는데요.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M자형으로 빠지는 타입도 있고요. 또 이마 가운데부터 빠지는 C자형도 있고요. 여자들처럼 밀도가 적어지는 타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빠지지 않고 일부만 빠지는 거죠. 그 다음에 정수리만 빠지는 타입도 있고요. 또한 두 가지, 세 가지가 같이 겹쳐서 오는 타입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수한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그 안드로이드성 탈모, 이렇게 호르몬성 탈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탈모에 대한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복용약입니다. 복용약을 먹어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빠진 것을 나게 하기 위해서 주사 치료가 있습니다. 그 외에 레이저 치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가열 치료라는 것도 있습니다. 주사요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전해주시죠. 우리가 모낭이 상당히 깊숙이 있게 되죠. 그래서 그 깊숙한 부위에 머리카락이 자랄 수 있는 영양분이라든지 성장 촉진한 성분들을 갖다 넣어서 머리카락이 좀 더 건강하게 자랄게 해주는 치료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레이저를 이용한 치료법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요? 네, 탈모에 여러 가지 레이저 사용할 수 있는데 특히 약물 투입시키는 레이저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두피를 청공시켜서 약물이 밖에서부터 안에까지 잘 들어가게끔 도와주는 레이저가 있습니다. 네, 저는 좀 깜짝 놀랐는데 자신의 피, 이 자가혈로도 치료를 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자세히 전해주시죠. 우리 피에는 여러 가지 성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혈소판이라는 게 있는데 그 혈소판에는 여러 가지 성장인자가 몰려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장인자만 모아서 우리가 두피에도 주사하게 되면 탈모가 온 모낭이라든지 가늘어진 모낭에서 건강한 머리카락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 갖다 PRP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가혈을 이용한 성장 촉진 주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탈모는 예방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방하는 방법 전해주시죠. 흡연이 탈모를 촉진시키므로 금연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도 지방이 많은 음식은 되도록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탈모가 처음 시작됐을 때 초기에 가늘어지거나 그럴 때 체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건성인 피부는 2, 3일 한 번씩 감는 게 좋습니다만 매일 감는다고 해서 탈모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네, 탈모를 정상화시키는 데는 3개월 내지 6개월 내지는 1년 정도 걸리겠죠. 그 다음부터는 약물로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하는 데는 평생 하지만 탈모 치료 자체는 정상화될 때까지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네, 미역이나 김, 어떤 해조류와 새우 종류, 그 다음에 녹차하고 콩 종류가 모발에 좋습니다. 유형이 다양한 탈모, 그런 만큼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미리 예방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헬스 플러스 라이프 이윤지입니다.